계속해서 충남 지역 간추린 소식을 이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 공주시가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정형화하기 위해 사곡면 유룡 1지구 241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실시에 나섭니다. 지적 재조사는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으로 실제 현황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지역을 대상으로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공주시는 결정된 경계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 공부와 등기 부등본을 새롭게 작성할 방침입니다. 충남 보령시가 제17회 보령 머드임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200명의 참가자가 경기를 펼친 이번 대회에는 4.6km와 10km, 21km 등 모두 3개 부문이 열렸으며 풀코스는 제외됐습니다. 보령시는 꾸준한 대회 개최를 통해 참가자 모두의 완주 성공과 목표 기록 달성의 기쁨, 평생 건강까지 다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인 인간시장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모루 김홍신 작가의 문학관과 집필관 준공식이 충남 논산에서 전개됐습니다. 49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집필관과 문학관에는 집필을 위한 안채와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관, 세미나실과 카페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논산시는 김홍신 작가와 박범신 작가를 고향에 모시게 된 데 감사의 뜻을 밝히며 선비의 고향 논산을 애양의 논산, 문학의 고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 천연섬유소재축제인 제29회 한산 모시문화축제가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1500년을 이어온 한산 모시, 바람을 입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모시문화축제에선 모시 패션쇼와 저산 파릇 길쌈놀이 등의 행사가 전개됐습니다. 특히 모시 할머니와 100명의 참가자가 함께 모시 짜기 과정을 체험하는 한산 모시 짜기가 성황리에 전개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CNB 뉴스 이민정입니다.